오늘은 예상했던 바대로 윤석열 정권이 내부에서부터 조기 붕괴 현상이 좀 벌어졌다. 그걸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권의 이 실무진들은 되게 친이계 인사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친이계는 어쨌든 뭐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하고 같이 활동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저만 해도 충분히 저 윤석열 정권의 내부의 이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막 흘러나오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아주 안 좋아요. 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내부에서 개판치고 있는지 다 들려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있는 거죠. 통이 화났다. 긴장감 감도는 용산 대통령실. 비속어 실언 논란 반복에 대통령 불만 심각하고 대통령이 무진장화를 내서 뭐 보고도 못한다.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하지. 지금 상황이 어떻겠어요. 지금 오전에 윤석열이가 그렇게 화를 낸대요. 뭐 보고하러 오면은 술이 덜겠는지. 그래서 지금 아예 보고도 잘안 된다는. 이건 일반적인 기업 CEO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실무진 보고하러 들어왔을 때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보고하러 안 들어와. 그 윤석열이 이제 고립된 거지.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보고하면은 얘는 지 검사 조작밖에 모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직하게 갑시다. 그럼 던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인간들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냐는 거고 지금. 보고가 안 되겠지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런 문제들을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캠프 때 들어갔다가 한 열흘 만에 그만뒀는데 이 이동훈 씨가 완전히 윤석열을 그냥 완전 아작을 내버렸어. 자, 윤석열을 겨냥해서 제잘난 맛에 대통령까지 됐고 자신은 하늘이 점주해준 존엄이라고 스스로 거양하고 있다. 이거는 하늘이 점주해줬다기보다는 아마 천공, 천공 무당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윤석열이 그렇게 믿고 있겠지. 무당이 해준 말을. 윤석열이는 한 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한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화부터 낸다. 옛일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술독에 빠지는 인간이 뭘 배우려 하겠어요. 공부할 시간이 있냐고. 이동훈 씨는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만뒀지만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다는 그 기록이 나중에 자기 커리어에 치명상을 입게 될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도장을 찍는 거야. 난 윤석열이를 버렸다. 나중에라도 누가 나한테 너 윤석열 캠프 있었지? 이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미리 이렇게 윤석열이가 정말 한심하고 지도작감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솔직히 알렸으니까 나한테 혹시라도 윤석열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마라. 이걸 빨리 지금 증거로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이동훈은 이제 열일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다는 그 경력 하나로 지금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동훈 씨는 지금 찍어놓는 겁니다. 이 논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쫓겨났던 60, 70명이 하나하나 튀어나왔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대통령실에서 정상적인 사람들 다 튀어나왔고, 내부에서 붕괴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도 또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용산 집무실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윤석열이가 수취 탓인지, 비서관들이 결재받으러 들어가면 짜증내기 일쑤여서 오전은 무조건 피한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애초에 대통령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대통령 하면. 그냥 기자들하고 술 먹고 밑에들 시켜가지고 증거나 조작하면 됐었던, 물론 그것도 심각한 범죄지.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이지. 검사들이 조작하는 거. 근데 그런 작자를 대통령 만들어 놨으니 지금 이게 모든 게 조작이고 모든 게 사기인데 그걸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실무진들은.